지금 이제 감자 저기 씨감자 심고 남은 거 감자에서 또 싹이 터서 싹을 도려내고 그 남은 감자를 돼지고기 넣어서 고추장찌개를 끓이는 중이에요.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 감자를 전부 다 그냥 갖다가 저기 묻는 게 아니라 쌍튼 부분만 오려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음식에 해먹는데 이제 요것들도 고추장찌개에다 같이 톡톡 잘라진 고구마를 감자를 갖다가 해서 또 밥새우 좀 넣고 돼지고기 좀 넣고 해서 고추장찌개를 좀 끓이는 중인데 이렇게도 참 별미예요. 이게 고추장찌개가 서민들 음식인데 양파 좀 썰어 놓고 나는 밥새우를 넣었어요. 밥새우도 이렇게 넣어서 튀김 맛이 나죠. 여기다 이제 참치 액젓 좀 넣고 한참 끓이다가 뜸들여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죠.